안녕하세요, 여러분. 짜이쩌니 민짜니입니다. 자, 오늘도 한 문장 배워볼 건데요. 오늘은 이제 중국인들이랑 말싸움 났을 때 말싸움 중국어. 자, 첫 번째 표현 시작하겠습니다. 내 일에 끼어들지 마라. 이런 표현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할까요, 이거를? 일단 내 일에 끼어들지 마. 제가 중국어 먼저 띄워드릴게요. 차쇼, 차쇼, 차쇼.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 차 글자 자세히 보세요. 보면은 이 손가락이 여기 엄청 뭔가 끼어드는 것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? 그쵸? 그래서 이 차는 이 뜻은 끼어들다 라는 뜻이에요. 이 차 자체가 끼어드는 거예요. 끼우는 거. 자,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외우냐면은 여러분들 그 운전할 때 제일 짜증나는 상황이 뭐예요? 그 제가 막 운전하고 있는데 남의 차가 막 끼어드는 거. 뭐가 끼어든다고요? 남의 차가 끼어드는 거. 남의 차가 끼어드는 거. 그래서 차는 끼어들다. 차는 끼어들다. 자, 차 됐죠? 끼우다, 끼어들다. 뭐가 끼어드냐? 뒤에 이제 쇼우인데요. 쇼우는, 자, 여러분들 제가 사실은 손금을 좀 볼 줄 알아요. 손 접어서, 손 접어서, 손 접어서, 쇼. 쇼, 쇼는 손이에요. 그래서 뭐가 끼어드냐면 차쇼, 손이 끼어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손이 확 끼어들어가지고 내 일을 방해할 때 차쇼, 차쇼, 차쇼를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뭐 하지 마라 하는 표현. 자, 우선은 여기 끼어드리겠습니다. 不要예요. 不要. 不要는 어떻게 외우냐면은 이거는 저희 집 바로 앞에 산이 있어요. 산이 있는데 사람들 맨날 산에 정상에 올라가면 막 야호 하는 거예요. 막 야호 했으니까 시끄러워가지고 야호 하지 마라, 부야호. 부야호는 뭐뭐 하지 마라 라는 뜻입니다. 부야호 어디다 넣냐면은 차쇼 앞에 넣어요. 부야호 차쇼 하면 차쇼 하지 말라. 내 일에 끼어들지 마라. 라는 뜻입니다. 자, 그러면은 반복해가지고 해볼게요. 不要 차쇼. 不要 차쇼. 不要 차쇼. 不要 차쇼. 네, 여기까지. 오늘도 아주 짧고 간단한 한 문장이었습니다. 자, 그럼 여러분,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.